남자친구야? 아, 남자친구야? 조금 이하로. 남자친구야? 뭐? 아니, 이쪽, 이쪽. 앉으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국제형. 아, 자, 이쪽 오세요. 아니, 씨. 제가 그래서 청첩장처럼. 뭐, 안 받아. 대본을 안 받아. 아니, 그러면은 이분은 새로운 보이프렌드? 보이프렌드! 아유. 미남이시고 yeah. 아우, 키도 네, 엄청 농담이에요. 크시고 그런데 누구예요? 오늘 처음 뵀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입니다. 어, 네. 조셉? 네. 아, 조셉? 네, 조셉. 호주에서 온 요리사입니다. 아, 오, 요리사요? 네, 셰프? 요리사예요. 아, 셰프! 식사를 책임져주신 네. 2부요? 2부 진짜 저희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셨던 조셉 셰프님 배터지게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맞아 배터지게서 엔딩이 그렇게 엔딩이 되나요? 네. 하늘나라 엔딩인가? 레스토랑에 가면 네. 엄청 고급데 또 있어요 음식이? 살려주세요. 미슐랭 셰프는 다르구나. 어, 조셉, 그러면 오늘 투데이 네. 뭐 나와요? 그 오늘은 이 네 명 MC 그에게 그 용감 받은 코스 메뉴 네. 제가 들었는데 you describe everyone as ingredients, 네, right? Exactly. Me as Korean beef. Yes. And soup as octopus. You describe everyone as ingredients, yeah. right? Yes. Soyeon as a wild mushroom. Yes. 이렇게 Soyeon as a wild mushroom.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진행을 잘하는 아이였는데. 아, 근데 다라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국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MC들을 식재료로 비교를 했어요. 아, 식재료. 네. 저는 한우. 한우? 네, 나래 씨는 뭐냐? 옥돔. 언니는 문어. 문어? 네, 그리고 소연 언니는 야생버섯이라고 해요. 네. 야생버섯? 야생버섯이야. 네. 처음 들어보는데. 저기 그냥 즉흥적인 거지만 써니는 뭐 닮았어요? 써니 씨 너무 예뻐서 이 미역 쓸 수 있어요? 미역. 오늘 좀 물 같은 머리네요. 왜냐면 다 한국 사람 미역 너무 좋았어. 써니 네. 비슷해요. 아니 왜냐면 대한민국에 써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미역처럼 누구나 네. 다 좋아하는 사람이라. 미역. 포장하기 쉽지 않다. 세상에. 자 그럼 우리 조셉. 네. Please cook. Yes, let's do it. 오케이. 배고파요?